기본 메커니즘은 알고 계셔야 되죠. 질소순환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거고, 질소 단위를 한번 보시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돼 있잖아요. 그러면 BOD 용적부하가 되는 거거든요. BOD 용적부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속속들이 나와서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출제를 했었고요. 일단 정답은 네, 할게요. 동형 모의고사 1회 풀이 한번 하고 채점하시고, 저도 전체적으로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낸 건 아니라 가지고 잘 나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잘 나오셨겠지? 한 명 한 명 점수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 자, 1번 볼게요. 질소순환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 메커니즘은 알고 계셔야 되죠. 질소순환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거고, 질소 동화라든지 암모니아 형성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시험 문제는 뭐 쉽게 냈으니까 1번 볼게요. 질산화 과정은 무기탄소를 영양소로 하는 독립 영양 세균인 질산화 박테리아가 관여한다. 질산화 박테리아 그러면 무기탄소 영양소로 하는 독립 영양 세균이며 독립 영양 미생물이며 얘네들은 화학 영양계 미생물이죠. 그렇죠? 탈질화 미생물은 반대죠. 종속 영양계 미생물이면서 화학 영양계 미생물. 탈질화 과정에서는 알칼리도가 생성되면 pH가 증가하고, 3번에 보시면 토양이나 수계의 무기질소는 동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식물에게 흘러간다. 4번에 보시면 질소 동화는 주로 식물과 미생물에서 볼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그 질소 고정 잠깐 하면, 질소 고정 같은 경우에는 질소 고정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이나 아니면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그러니까 어떤 수용성이 무기질소 형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 고정을 하려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뭐 수중에 있는 무기질소인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늄 이온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 우리가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것이 무슨 어떤 번개를 치던가 이런 식으로 방전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과 식물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리조비움,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그 리조비움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니까 리조비움 알고 계시고, 리조비움 말고도 질소 고정 능력이 조금 큰 미생물이 있죠. 아조토박터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남조류에 해당한 시아노박테리아도 질소 고정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남조류에 해당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질소 고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 마지막 단계에서 남조류가 발생을 하는 거다, 남는 거다 라고 끝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무기성 질소를 유기성 질소화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죠. 단백질화시키는 거.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은 무기성 질소를 단백질의 형태, 유기성 질소화되는 거. 주로 단백질의 형태. 그리고 질산화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암모니아 형성 과정을 안 했네. 암모니아 형성 과정은 유기성 질소가 암모니아로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화하는 과정. 암모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또 사진서든다로 나올 경우에는 암모니아 형성 과정 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암모니아 형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기성 질소 형태가 암모니아성 질소, 즉 암모늄 이온의 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암모니아 형성 과정이라고 한다까지도 정리를 해놓으시고, 뭐 나머지는 질산화 탈질화는 워낙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질산화하면서 pH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알칼리도는 소모하고, 그 이유가 무기탄소를 섭취를 하는 무슨 영양계? 독립 영양계 미생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탈질화 같은 경우에는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N2나
N2O 가스 형태로 탈기가 되는데 주로 N2O 가스로 탈기되는 양이 더 많고요. N2O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같은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사 문제에 나왔다고 제가 한번 지문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탈지라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종속영향기 미생물이기 때문에 수중에 알칼리도를 생성을 하고 pH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질산화, 탈질화, 질소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짚어봤으니까 정답은 제가 3번이라고 했는데, 모든 순환은 물질 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랬지? 식물에서 동물로 간다 그랬거든요. 절대 동물에서 공급되어가지고 식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빨리빨리 읽어버리면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문들은 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칠판 보시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단순 문제잖아요. 단위환산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이걸 막 ppm, 퍼센트 뭐 이런 걸로 섞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ppm이라든지 ppb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내니까 문제 푸는 요령은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뭐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단위로 하나로만 통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통일을 해서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하면 10의 3승 나노그램은 1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0.05인가요?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맞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풀이하는 거라서 이렇게 다 써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지만 않게끔 빨리 푸시면 될 것 같고, 얘는 20 마이크로그램이 100 밀리리터 안에 있는 거니까 바로 계산이 되죠. 0.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0.5 마이크로그램 0.5 내가 왜 이걸 다 쓰고 있지? 0.05죠 그쵸? 그 다음에 2 나노그램 퍼 50ml. 나노그램이 1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0.04인가요? 계산하시면 됐나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했을 때 가장 낮은 농도는 얼마예요? 0.04죠? 그래서 0.04 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BOD가 200mg per liter, 폐수량이 1000m의 세제곱 per day를 처리하기 위해서 200m의 세제곱 폭기조를 설치하였으나 처리수의 수질이 악화되어 폭기조 용량을 늘리려고 한대요. 용량을 늘리려고 한다. 적정 BOD 부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려야 할 폭기조의 용적은 단 적정 BOD 부하는 0.5kg per meter의 3승 데이이다. BOD 부하가 나왔으니까 그 BOD 부하를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BOD 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단위를 한번 보시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되잖아요. 그러면 BOD 용적 부하가 되는 거거든요. BOD 용적 부하. 그럼 BOD 용적 부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BOD의 양을 용적으로 나눈 게 BOD 용적 부하구나 라고 먼저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BOD 용적 부하에서 뭘 구해야 되죠? 폭기조의 부피? 필요한 폭기조의 부피. 얘가 미지수다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BOD 용적 부하에서 부피를 먼저 구하시면 되죠. 필요하신 방법대로 푸시면 돼요. 뭐 V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BODI, QI를 BOD 용적 부하로 나누던 뭐 편하신 대로 사칙 연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리 원칙대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방법대로 할게요. 이건 정석은 아니니까. 그래서 BOD가 지금 제시된 BOD가 200mg/L이고 g/m의 3승으로 환산 바로 해주셔도 돼요. 아시죠? mg/L 나오면 상황에 맞게 g/m의 세제곱 이렇게 단위 환산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 같은 경우에는 1000m의 세제곱 per day. 그 다음에 여기 부피는 미터의 3승으로 돼야 되니까 지금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데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램만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0의 3승 그램은 1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폭기조의 부피가 얼마죠? 400m의 세제곱 맞나요? 폭기조의 부피가 필요한 BOD 용적부하를 우리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폭기조의 부피가 400m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폭기조의 부피가 얼마예요? 200m의 세제곱이니까 늘려야 할 폭기조의 용적은 얼마가 되는 거지? 200m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늘려야 하는 것은 늘려야 하는 폭기조 부피는 200m의 세제곱이 된다. 400에서 200을 빼줘서 200m의 세제곱.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다음 중 각종 집진장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출제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집진장치를 한 문제 추려가지고 낼 때는 이런 식으로 각종 집진장치의 특성들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한 문제에 이렇게 몰아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집진장치의 장단점,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죠. 1번에 보시면은 여과 집진장치는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재의 사용이 제한되고 폭발성, 점착성, 흡습성, 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과 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라는 말은 맞죠? 왜냐하면 얘네는 여과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포 재료에 따라서 백필터의 재료에 따라서 내열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온까지 견딜 수 있는 게 한 2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글래스 파이버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온도 최고 온도를 넘어가면 여포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재 사용이 제한되죠. 그리고 폭발성, 점착성, 흡습성, 먼지는 어때요? 곤란하죠. 그래서 여과 집진장치라고 하면 고온에서는 부적당하고 높은 집진율은 있지만 고온에서는 부적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하다못해 흡습성 먼지가 있다라고 하면 흡습성 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눈에 막힘 현상이, 눈 막힘 현상, 여포에 눈 막힘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그런 먼지 제거에 곤란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근간 들어서 잘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이 탈진을 할 때 간헐식으로 탈진을 하면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연속식으로 탈진을 할 때에는 고농도 함진가스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여과 집진장치에서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두 번째로 보시면 중력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침강실내 처리가스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되죠. 중력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 향상을 위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얘만 단독으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가스의 속도는 어때야 되죠? 중력 집진장치 그러면 처리가스 속도는 느려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처리가스가 들어오는 유량을 Q라고 하면 Q는 A 곱하기 V에서 처리가스 속도가 낮으려면 단면적은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서 중력 집진장치에서 들어오는 입구 폭이 어때야지? 커야지. 입구 폭이 커야지 그만큼 처리가스가 들어오는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집진 효율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입구 단면적 클수록 그리고 층류일수록 맞죠? 층류일수록 그다음에 침강실 높이는 어떻고? 낮고 침강실의 길이는 길수록 맞죠? H는 작고 길이는 길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 중력 집진장치 집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중력에서는 잘 나오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처리가스의 속도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 된다라고 고치셔야 돼요. 맞죠? 3번 해볼게요. 원심력 집진장치는
한 개 입구 유속 내에서는 그 입구 유속이 클수록 효율이 높은 반면에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그쵸? 그래서 원심력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분리계수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중력에 비해서 원심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분리계수가 커야 되고 그 조건들을 보시면 내부에서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선회류라고 하죠. 선회류의 반지름이 작아야 되고 회전각속도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리속도가 크고 그래야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장치 잘 나오는 거는 점착성 있는 먼지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원심력 집진장치의 특징들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4번 보시면은 전기집진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압변동과 같은 조건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없죠. 그래서 전기집진장치는 물론 높은 집진 효율을 가지고 있고 대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받는 전기 집진 장치를 비교할 때 많이 쓰는 집진 장치가 여과 집진 장치거든요. 왜냐하면 집진율이 비슷비슷하니까 물론 전기 집진 장치가 조금 더 집진 효율이 높긴 하지만 높은 집진 효율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여과랑 전기랑 비교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과 집진 장치는 최고 온도가 한 250도씨라고 하면 한 500도씨 전후에 고온의 가스도 처리 가능하는 게 전기 집진 장치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면서 장점 그런 것들도 기억해 놓으시고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집진판의 면적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전기 집진 장치에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에 이 근간 들어서 배출 물질과 그 다음에 그런 배출원을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속속들이 나와서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출제를 했었고요.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1번에 보시면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 있는데 암모니아는 비료 공장 뭐 그 다음에 유기물 부패 시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료 공장이라든지 냉동 공장 그 다음에 표백 색소 공장 이런 데에서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고요. 너무 빠르나? 냉동, 뭐 비료, 표백 공장, 색소 공장, 뭐 유기물 부패. 유기물이 부패된다라고 하는 건 혐기성 분해될 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하죠.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세집증후군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세집증후군은 건축 자재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라든지 살충제 같은 것들 안에도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염화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조할 때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 환경적인 어떤 활성탄 같은 것들 제조하거나 아니면 소다공업 소다공업 같은 데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염화수소는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불화수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불화수소는 워낙에 강조를 수업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유리라든지 유리 만들 때 필요한 게 규소거든요. 그래서 불화수소는 5번이지 유리공업하고 유업도 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유업할 때 CAF2 같은 형석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석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 불화수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과 유리공업 같은 경우에는 규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브라 규소라고 하는 SIF4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알루미늄 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서 빙정석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빙정석 같은 경우에는 Na3AlF6예요. Na3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빙정석에서 알루미늄을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불소 같은 것들이 불화수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산비료 공장에서도 나오죠. 인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불화수소, 불소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될 수 있죠. 인광석이 CAF2 형석과 그 다음에 3CaPO4 2 이런 식으로 인광석의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화수소가 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
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화학식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보통 얘네가 유리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물질 때문에 불소가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유학 같은 경우에도 형석 때문에 불화수소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짝지어가지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매년 환경직 공무원 및 환경연구사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들과 합격 수기들로 증명하고 있는 평혜린 교수님의 환경공학, 배수진 교수님의 화학, 이승훈 교수님의 환경보건 강의는 33년 전통 대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